너 이 꽃 이름이 왜 해바라기인지 알아? 어? 그건 모르겠는데? 그건 말이야. 책에서 봤었는데 왜더라? 책가도 참. 그럼 우리 이 꽃 이름이 왜 해바라기인지 찾아볼까? 그럼 뭐든지 알려주는 그루타기로 출발! 아리송송 아리송송 알고 싶고 보고 싶고 찾고 싶어 예! 그림으로 갔다! 와우!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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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체크로 왜 이름이 해바라기일까? 검색 시작! 이 책인가? 아니 이 책인가? 이 책? 이건가? 이건가? 찾았다! 정말? 왜 이름이 해바라기인지 찾았어? 응! 바로 이 책에 나와있다고! 끼미! 준비됐지? 우와! 좋아 좋아! 끼미 끼미! 책도 물어! 야! 우와! 해바라기 정말 많다! 근데 해바라기야, 넌 왜 해바라기야? 그건 말이야. 슬프고도 슬픈 이야기가 있단다. 슬픈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옛날 옛날에 물의 요정이 살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연못가에 놀러온 멋진 태양의 신 아폴론을 보고 한눈에 반한 거야. 와, 태양처럼 멋진 왕자님! 아폴론,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날 사랑하지 마세요. 물의 요정은 매일매일 아폴론에게 사랑을 고백했지만 아폴론은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고 너무 슬픈 요정은 아폴론이 보고 싶어서 매일매일 해를 바라보며 울다가 꽃이 돼버린 거야. 해를 바라보는 꽃이라고 해서 해바라기가 된 거지. 해바라기 불쌍해. 하지만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고 친구들이 좋아해 주니까 해바라기는 외롭지 않을 거야. 다행이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해바라기 뭔가 닮은 것 같아. 뭘 닮아할게. 맞춰봐. 짠짜라잔 짠짠짠짠짜라잔 변신. 어때? 나 해바라기랑 닮았지? 우와, 정말 닮았다. 해를 바라보는 해바라기, 사자랑 닮은 해바라기, 정말 예쁘다. 개미 개미. 자, 어때 개미? 해바라기가 왜 이름이 해바라기인지 알았지?
해를 바라봐서 해바라기야. 따다도 해바라기. 귀여워 따라. 어? 가만. 그럼 이번엔 이 부카가 다른 꽃 구경시켜줄까? 다른 꽃? 응. 해바라기 말고도 여름엔 재밌는 이름을 가진 꽃들이 많이 있거든. 우와, 정말? 어떤 꽃 이름인데? 그건 이북에 나와 있지. 깨미, 준비됐지? 좋아, 좋아. 따다도 준비됐어. 좋아, 그럼 깨미 따라 같이 구경해. 깨미 따라 이북 속으로. 야! 여름에 피는 꽃들 이름이 그렇게 재밌어? 뭐게? 어? 뭐지? 나팔꽃이야. 따따따 따따따. 나팔처럼 생겨서 나팔꽃이란 이름을 가졌지? 새벽에 꽃이 피고 낮엔 꽃이 지거든. 그래서 날 보려면 일찍 일어나야 해. 짠! 이번엔 무슨 꽃이게? 글쎄. 접시꽃이야. 접시처럼 납작해서 붙여진 이름이지? 재밌다! 또 이건 페랭이 꽃이야. 페랭이? 어, 그게 뭔데?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쓰시던 모자인데 페랭이 꽃하고 좀 닮았지? 어? 이건 뭐야? 이건 노루 오줌꽃! 에? 노루 오줌이 이렇게 생겼어? 아니, 꽃에서 노루 오줌 냄새가 난대. 어? 어디? 정말. 어? 이건 많이 보던 꽃인데. 바로바로 봉숭아꽃. 여름이면 빨갛게 피어나는데 이 꽃으로 손톱에 예쁜 물을 들일 수 있어. 어? 정말? 응. 이렇게 꽃을 빠서 손톱에 올려놓고 꽁꽁 묶으면 짠! 예쁜 꽃물이 들거든. 우와, 예쁘다. 여름에는 재밌는 이름을 가진 꽃도 피고 알록달록 예쁜 색 꽃도 피는구나. 멋지다, 깨미 깨미. 재밌는 이름 가진 꽃들 구경 잘했지? 응! 깨미는 나팔꽃 제일 재밌어! 따따따 따따따! 따다는 접시꽃 좋아 좋아! 우와! 깨미 카드다! 어디? 와! 깨미랑 해바라기네!